이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요즘 검색어가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시즌별로 검색어가 달라집니다. 4, 5월 달에 가장 많은 그 검색어가 뭔지 아세요? 다이어트입니다. 놀랍죠? 왜 4, 5월에 다이어트냐면 6, 7월에 여름에 비키니 입어야 되니까 4, 5월에 다이어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슈가 된다면 지금 가장 핫한 검색어는 어쩌면 면역력일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검색해 본다고 아까 제가 데이터 보여드린 것처럼 면역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면역? 길 가는 사람한테 면역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에 안 걸리는 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은 뭐야? 우리 몸은 면역이 어떻게 작용을 해?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물어보죠. 혈액형이 A인 사람한테, A형인 사람한테 B형 피를 넣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되죠? 죽어요. 왜 죽는지 아세요? 면역 작용 때문에 죽어요. 요건 설명 지금 시간 없어 못해주는데 A형인 혈액형인 사람에게 B형 피를 넣어주면 죽는 이유가 뭐냐면 면역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건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초대하신 분한테 설명 부탁드려보세요. 면역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얘기하지만 잘 알지 못해요. 아, 그런 게 있군요. 오늘 제가 면역에 대한 전반적인 걸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더 한번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째, 면역을 자, 오늘 처음 여기 초대가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들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손가락을 이렇게 내 가슴에 올려놓고요. 지금부터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집을 시작. 집을 한번 살짝. 우리가 평상시 집 그리는 대로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렸어요? 한 번만 더 그려보세요. 그렸어요? 그려보세요. 간단한 집을 뭐 오래 걸려. 집, 간단하지. 집은 그리고 기둥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집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숨은 비밀이 하나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는지 아세요? 제 아이들은 뭐 국제학교라는 걸 다니는데요.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저희 집에 놀러 옵니다. 걔네들한테 야 집을 한번 그려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을 한번 그려봐. 걔네들은 집을 그리는 순서가 전혀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허공에다 기둥 이렇게 지붕을 그리고 허공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마지막에 천지창조 땅을 하죠. 서양 사람들은 절대 집을 그렇게 안 그려요. 땅을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얹어요. 자, 두 개의 그림은 결과가 똑같은데 뭐가 틀려요? 과정이 틀린 거죠. 저는 지금 과정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을 쓰지 말자가 아니에요. 약을 최종적으로 쓰기 전에 최대한 안 쓰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순서를 막 뒤죽박죽 쓰는 거예요. 약을 안 쓰고 좀 기다려보거나 약을 안 쓰면서 이렇게 해야 될 타임에 약부터 써버리면 순서를 막 뒤죽박죽 하는 거죠. 뭐가 됐든 열만 낮추면 나? 아닌 거죠. 여러분 열이 낮춰지는 게 아니라 몸에 문제가 없어지면 열이 알아서 떨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그거 상관없이 해열제 먹여서 열이 낮다라고 우기는 거죠. 이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집을 보시면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린 이걸 면역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쁜 걸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면역력. 근데 사람의 면역력은 한 가지만 갖고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습니다. 나는 맨날 생마늘을 다섯 개씩 먹으니까 면역에 문제없어. 나는 하루에 두 시간씩 운동하니까 면역에 문제없어. 나는 물을 매일 2리터씩 마시니까 면역에 문제없어. 그 하나만 하는 거죠. 면역은 그렇게 하나 갖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종합적인 거죠. 균형이에요, 균형. 그래서 사람이 면역력이 높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여기 기둥이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 높이가 10m라고 칠게요. 근데 여기 첫 번째 기둥하고 열 번째 기둥은 10m로 잘 채워져 있는데 나머지가 다 9m예요. 자, 1m씩 모질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둥은 10개인데 실제로 저 무거운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은 2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린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보충제를 먹어야 되고 보약을 먹어야 되고 가끔 그런 걸 먹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요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거죠. 누군가는 운동이라는 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운동량을 채워주니까 몸이 좋아질 수도 있죠.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균형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면역력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맨하테크에 이 특허 자료에 보면 이 면역력을 높이는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 표시는 제품 이름을 못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A, B, C, D라고 되는데 A는 뭐냐면 엠브로토스라는 제품이고요. B는 엠브로토스 AO, 이건 항산화제고요. C는 플러스라는 호르몬제고요. D는 카탈리스에서 비타민 미네랄 제제인데요. 이 네 개의 복합체를 사람한테 투여했더니 노화 진행이 억제되고 최적의 건강 상태가 유지되더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핵심. 근데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제품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요거 먼저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이 OSP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종합 비타민 그리고 홍삼을 베이스로 한 호르몬제, 그 다음에 항산화제, 그 다음에 엠브로토스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하나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카탈리스라는 제품인데요. 지금 사실은 제품 강의를 길게 할 건 아닙니다. 그냥 면역의 전반인데 여러분 최종적으로는 OSP라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나의 면역력을 높이는 가장 좀 쉽고 편한 방법이 뭡니까? OSP라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품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고 뒷부분에 더 많은 설명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카탈리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거 하나로도 너무 괜찮은데요. 면역 기능에서 제일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없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연이 부족해요. 아연. 근데 이 카탈리스에는 아주 좋은 비타민 미네랄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아연이 충분히 있어서 효과적이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비타민 A라는 게 있는데 이 또한도 면역 물질을 만드는 기초 물질인 거죠. 자, 그 다음에 호르몬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그 호르몬 대사에서 필요한 플러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 중에 홍삼을 중심으로 해서 진세노사이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포닌 성분들이 아주 가득 들어있고 호르몬의 전구체들이 들어있습니다. 면역력을 증진시키고요. 세 번째 엠브로토스 AO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면역력을 낮추는 것 중에 활성산소라는 게 있어요. 뒤에 가서 제가 전망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뒤에 메인이 있습니다. 뒤에 전망을 보여드릴 텐데 활성산소가 많으면 점막이 망가져요. 그 점막이 망가뜨리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게 AO라는 제품이고 메라테크에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세포보호라고요. 자, 이게 메인이라 좀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영양소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당영양소. 당영양소가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이 누구냐면 서재갈 박사라고 텔레비에 자주 나오는 의사 선생님인데요. 이분이 아침마다 원장님은 뭘 그렇게 챙겨 드세요? 어떤 걸 챙겨 드세요?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어서 장을 건강하게 하고요. 코엔자임 Q10과 비타민 D와 당영양소를 챙겨 먹습니다. 아까 봤던 그림이에요. 아까 봤던 그림에서는 저는 기둥만 설명했는데 그 밑바닥을 설명 안 했죠? 그 주춧돌이 되는 위에 있는 이 기둥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글리코 영양소입니다.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대한 핵심 단어 세 가지를 전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순환! 세포! 염증! 한 번만 더 할게요. 시작! 순환! 세포! 염증! 제 얘기를 계속 들으시면서요. 여러분들은 순환, 세포, 염증 이걸 자꾸만 되뇌어보세요. 그리고 이 세 단어를 갖고 제 설명하고 자꾸만 연결시켜보십시오.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다? 순환이다. 혈액? 순환.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돈의 순환. 순환이에요. 근데 순환이 왜 돼야 되느냐? 순환에는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 몸엔 세포들이 어마어마하게 살기 때문에 걔네들이 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통해서 뭐래요?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내에 순환되면서 뭐래요? 나쁜 거나 암세포나 염증이나 이런 이물질들을 청소해서 몸 밖으로 버리는 청소의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세포가 병들어요. 세포가 굶어 죽어요. 두 번째, 병든 세포가 몸에 계속 쌓여 있어요.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그러니 나쁜 거죠. 그러니 혈액순환이 안 되면 몸이 나쁜 거죠. 근데 살을 왜 빼야 되는지 아세요? 뭐 지금 뭐 나이 50, 60에 새로 신장을 하려고 살 빼라는 게 아니라 살이 찌고 체지방이 많으면 뭐가 나쁘다는 뜻이에요? 순환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일 중요한 기능인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순환의 목적지가 어디냐? 세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세포에게 먹이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잘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게 생긴다? 염증이 생긴다. 자, 그래서 폐에
폐가 아파서 이물질로 바뀌고 쓰레기로 바뀌는 걸 뭐라 그래요? 폐렴. 뒤에 역자 위염, 폐렴, 간염. 뒤에 역자 붙는 게 다 공통점이 뭐예요? 고기에 있던 세포가 아파서 병들면 염증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염증이 안 생기는 몸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염증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기능도 합니다. 그러니 염증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데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빠르게 치워져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절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집안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잘 해서 갖다 버리면 집에서 냄새가 안 나듯이 그 갖다 버려야 된다. 잘 제가 설명 안 하는 건데 오늘 조금 틀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궁금해 보세요. 살면서 손이 찢어져서 피가 났어요. 근데 내가 야 새살이 나라 새살이 나라 이렇게 안 해요. 근데 피가 어느 순간 멈추고 자기가 새살을 낳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신기해하지 않는 되게 신기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생명의 코드라는 거. 글리코영양소에서 중요한 것 중에 생명의 코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손을 베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지금 먹기 이런 거 두부를 먹으면서 야 요즘에 나 머리카락이 푸석해 지금 두부 먹을 테니까 머리카락으로 그거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몸 안은 자기가 알아서 부족한 데를 가거나 채우고 메꿔줘.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봐서 이제 그걸 생각해 보자면 크게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논문을 쓴 학자들 중에 로버트 K. 머레이라는 로버트 K. 머레이라는 사람을 유심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다시 나옵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글리코 영양소, 당 영양소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뭘 설명하려고? 면역력을 설명하려고. 면역을 파고 들어가면 마지막에 뭐가 남냐면 세포만 남아요. 결국엔 세포가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무서운 거 왠지 아세요? 바이러스 하나는 무섭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 들어오는 건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걔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세포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100만 마리, 200만 마리를 키워내서 일거에 몸으로 뿌릴 때, 몸으로 퍼지게 할 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또 어떤 반응을 해요? 열이라는 반응으로 일거에 죽이기 위해서 고열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가급적 열 나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열이 난다라는 건 이미 내 몸에서 병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열이라는 현상은 병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병이 진행되고 있어 내 몸이 지금 그것을 수습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해야 되는데 우리는 열을 강제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따라해봅시다.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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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부터 음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약 얘기를 한다면 뒤에 가서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만병통치약이냐? 야, 그런 게 있으면 의사는 다 굶어 죽겠다. 모르겠어요. 저 의사선생님 굶어 죽어서 오셨는데 의사선생님도 한번 와 계세요. 여기.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제가 저 어떤 분 삼성물산인가 어느 회사 다니는 큰 높게 근무하셨던 되게 명석하신 분인데 제가 고대 경영학과 나왔다니까 저한테 건강상담 받기 전에 소개하신 분들 그랬대요. 야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 어떻게 약을 설명하고 건강을 설명하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약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설명한다 그랬어요.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약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뭐에 듣는다? 음식. 음식. 여러분 면역력을 높이는 약이 있을까요? 아니 대답 좀 해봐요. 면역력을 높이는 약이 있을까요? 여러분 약국에서 판다고 다 약은 아닙니다. 약국에서도 영양제를 팔아요. 잘 생각해봐야 돼요. 면역력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데 공장에서 나온 화학약품이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만드는데 원료로 쓰일까요? 안 쓰여요. 그런 건 안 쓰여요. 지금 저는 면역력을 어떻게 음식으로 높이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음식이고 병을 일으키는 것도 음식이며
병을 고치는 것도 오로지 음식을 통해서 말이야.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세요? 네. 믿습니까? 네. 아멘? 아멘. 남이아미타불 이거 한 번씩 해줘야 돼. 아멘만 하면 안 되더라고. 그게 남아미타불도 해줘야 돼. 불자들이 계셔가지고. 여러분 글리코영양소는요 5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중에 어디에 속하냐면 탄수화물에 속합니다. 탄수화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탄수화물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먹으면 살찐다까지만 알았어요. 먹으면 포도당으로 바뀌고 쓰고 남은 건 지방으로 저장돼서 몸에 구석구석 붙어있는다까지만 알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걸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되냐면 그 탄수화물이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합니다.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장기가 이렇게 있네요. 장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죠. 조직은 세포로 되어 있어요. 결국엔 세포가 건강하면 조직이 건강하고 조직이 건강하면 장기가 건강하고 장기가 제 역할을 잘하면 내 몸 전체가 건강한 거예요. 결국엔 간이 아프다고 한다면 간 조직이 아픈 거고 간 조직이 아픈 건 간 세포가 아픈 거예요. 이제부터 세포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우리가 학교가 다닐 때 배웠던 세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를 크게 들여다보고 봤더니 안에도 작은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먹고 싸는 놈,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놈, 항문,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이 자체 하나가 생명체인 거죠. 그런데 조금 더 크게 봤더니요, 세포에 털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머리카락 같은 털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기능을 할까?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안 궁금해요. 보이지도 않으니까. 제가 정의 내리잖아요. 과학자란 남들이 안 궁금한 걸 겁나게 궁금해하는 사람들. 근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통해서 발전하죠. 그래서 그 털같이 생긴 걸 확대해서 봤더니 8가지 종류의 탄수화물이 사실 처음엔 실인지 알았어요. 실. 그래서 섭모. 털모자 써가지고 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더 자세히 봤더니 털이 아닌 거예요. 구슬이 이렇게 붙어있었던 거예요. 아라리 구슬이. 그 아라리 구슬들을 보니까 8가지 종류의 탄수화물이 알처럼 붙어있더라고. 그래서 당의 사슬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그 8가지 중에 글루코즈는 쌀밥에, 갈락토스는 우유에, 만노즈는 알로에, 퓨코즈는 미역에, 자이로즈는 나무수에, 고로생류 같은데 골고루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영양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렇게 털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있다.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몸에 쓸모없는, 우리 몸에 장기 안에 쓸모없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왜 맹장은 막 수시로 떼어내냐? 갑상선은 막 떼어내고? 떼어내보니 죽진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떼어도 된다고 우기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자궁인데 생리통 있다, 근육 있다고 막 드러내잖아요. 드러내보니 안 죽더라? 하지만 한참 있다 엄청난 증상들이 오잖아요. 근데 인류의 의학은 자기가 모른다는 걸 잘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기능을 잘 모르면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8가지가 이 털 같은 게 뭘 하느냐 이렇게 봤는데 그런 걸 쓸데없이 겁나게 궁금해했던 그 의사가 계속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1994년도에요. 논문을 하나 내요. 그리고 그게 노벨상을 받아요. 그 논문이 세포 촉수에 관한, 세포 털에 대한 기능입니다. 그게 94년도 12월 달에 상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95년도 2월 달에 세계적인 과학잡지 넘버원 네이처지의 커버 스토리로 자세히 실려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부터 시작해요.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잡지.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 유명한 과학자들이 여기에 자기 몸을 두 줄만 실려도 과문의 영광이고 YTN 테레비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42페이지에 걸쳐서 어떤 내용이 실려요. 우리는 모르는 거죠.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 언론이 지금 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전 세계 죽은 사람 중에 대부분이 다 중국 사람이고 나머지 지역에서 얼마? 3명 죽었어요. 그리고 숫자로 봐서 일본이 우리보다 덜 걸린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배에 있는 놈들은 헤아리질 않았어? 아니 기도 안 막혀요. 얘네가 올림픽 해야 돼서 그래요.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저는요, 경영학과 전공하고 마케팅을 했던 사람인데, 이 세포털이라는 걸 이해하고 나서부터요, 몸에 대한 많은 것들이 부분 부분 알고 있던 것들이 되게 많이 해결됐어요. 그중에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인지. 인지. 면역. 면역. 대화. 대화. 인지라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제가 물을 마셨어요. 쭉 여기 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물은 대장에서 몸 안으로 흡수가 되죠. 그리고 내가 밥을 먹었어요. 지금 쭉 가다가 소화가 돼서 포도당으로 바뀌어가지고 몸 안으로 들어갔어요. 나머지 찌끄레기는 지금 이제 변을 만들어 내보내려고 준비 중이고요. 그 몸 안으로 들어간 포도당이 1차적으로는 간에 저장이 돼요. 그럼 걔가 간에만 다 갖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간은 갖고 있다가 뭐 하는 거예요? 피에 실어서 세포로 보내주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순환시켜서 보내준다. 자, 그래서 여기 피가 흘러갑니다. 이렇게 피가 쭉 흘러갑니다. 그런데 포도당이 지 혼자 흘러가서는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얘가 암호를 몰라. 그래서 암호를 아는 놈을 붙이고 가야 돼. 남자는 대답해요. 화랑! 담배야? 근데 아까 동산 대부분이네. 근데 밤에 그런 거 아세요? 밤에 암호하는 거. 밤에 저기서 어떤 놈이 막 와. 보초 쓰다가 화랑! 근데 대답은 담배인데 쫙! 그런 죽는 거예요. 그걸 얘가 뭐라고. 근데 안 갔다 오면 대부분이야. 그렇게 서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 중에는 암호가 인슐린이라는 거. 포도당이 그냥 지나가면 세포가 내 편인지 남편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뭘 붙이고 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붙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딱 붙이고 지나가는 포도당은 얘네가 뭐래요? 인지해. 어떻게 인지해? 어? 인슐린이네? 나 지금 배고팠는데 잘 됐다. 그리고 그걸 세포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럼 당뇨라는 건 뭐예요? 인슐린을 붙이고 오긴 와. 그럼 당뇨병에 두 종류가 있어요. 애초부터 인슐린이 안 생기는 병이 있어요. 그걸 일형 당뇨라고 해요. 그런데 인슐린이 잘 나오다가 40, 50대쯤?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인슐린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도 못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이 털이 빠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뇨병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죽통으로 아침에 오죽통으로 포도당이 나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글로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가 포도당을 먹는 이유, 음식을 먹어 포도당을 만드는 이유는 세포에 집어넣어서 세포를 건강하게 하려는데 왜 거기에 안 들어가고 오죽통으로 들어가야 돼요? 얘가 털이 빠져서 못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 털을 복원하면 이 털이 더 많아지면 그냥 살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 털이 늘까요? 줄까요? 줄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입이 침이 많이 생길까요? 줄까요? 줄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죠. 그래서 여러분 식물이든 사람이든요 마르면 죽는 거예요. 저 식물들 이파리가 마르면 죽는 거예요. 애기들이요 여기 침 길게 흐르고 살잖아요. 애기들 그냥 늘 침이 고여 있잖아요. 나이 들면요 여기 사막 같아요. 밥 먹으려면 김치국물 맛있는 거 먹어야 되죠. 근데 어느 날 나이 들었는데 맛있는 음식인데 입에 침이 돌아. 그럼 건강해진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네, 왜 웃어요? 그래서 포도당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원리를 이용하면 당뇨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면역입니다. 오늘 주로 면역이기 때문에 두 번째를 좀 집중할 거예요. 뭐냐면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됐든 독소가 됐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몸은 대단한 기능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특집 면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하나 볼까요? 아시잖아요. 자, 소리 좀 쳐주세요. 우리가 코나 폐부 기도 속에 점액은 숨을 들이마실 때 함께 들어온 이물질이 더 이상 폐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점액에 붙은 먼지 등의 이물질은 여기 뭐가 흐르는 거 맞아요. 지금 얘네가 아까 얘기한 털이에요. 이물질은 점액 림프액과 섞여 가래가 되는데 가래가 기도 점막을 자극하면 기침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온다고 할게요. 그럼 얘네가 바로 이 몸 안으로 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 점막이라는데 보면 아까 뭔가 끈적끈적하게 그 사이에 이렇게 털 같은 게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가습기를 쓰고 이 촉촉하게 지내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안이 말라버리면 그 점액질이 딱딱해서 그냥 뭔가를 못 붙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습기를 활용해라, 가습기를 틀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1차 방어성이 점막이 촉촉하면 그런 물질들이 들어와도 탁 걸려서 이 섬모를 잠깐만 위로 올려 보낸다고. 신기하지 않아요? 모든 건 땅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위로 올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 올라오면서 어떻게 돼요? 재채기를 하거나 가래로 섞여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지가 많은 데 가면, 여러분, 먼지가 많은 데 가서 눈으로 딱 보고 지금 여기 먼지가 많으니 내가 재채기를 해야지 그러세요? 그건 못 알아차려요. 재채기를 하고 나야 먼지가 많구나 알잖아요. 그만큼 놀라요. 자, 여러분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자기를 만져요. 여러분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안에요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는지 몰라요.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뭐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그냥 발전됐다고 생각하든 어이됐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다 감지해가지고 이건 먼지네 하고 밀어 올려. 그런데 만약에 내 안이 여기가 촉촉하고 점액질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먼지들이 그냥 쑥쑥쑥쑥 밑으로 떨어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여기 막. 그래서 여러분 보면 손 자주 씻으세요. 물 많이 마시세요. 이해됩니까? 네. 여러분 광고에 계속 물 많이 마시라는데 왜 마시는지 몰랐잖아요. 이렇게 방어하더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보면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몸의 세포들은 다 이렇게 표면에 뭔가 털 같은 돌기를 다 갖고 있어요. 이건 난자예요. 난자. 난자 표면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다 있는 거죠. 여기 기관지, 위점막에 다 털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더라. 각각의 기능들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뭔가 아까 얘기했던 포도당도 받아들이고 이런 나쁜 놈들이 좀 방어하고 또 이런 정자가 들어오려고 하면 선별해서 들어오게 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얘기를 대한민국 사람들의 1%밖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를. 아까 사회자가 저를 소개할 때 윌 개발과 관련했다고 그랬죠? 제가 2001년도에 헬링거밖에 윌이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팔린 지 20년이 된 제품이에요. 근데 재미난 건 그때 조사해봤을 때 헬리코박터라는 균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이 아는 사람이 0.5%도 안 돼요. 성인 기준. 여러분 헬리코박터 나 처음 들어봤다. 이제 대한민국 성인 중에 헬리코박터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20년 동안 야쿠트가 수천억 광고를 했거든요. 또 야쿠트가 파니까 남양유업에서 똑같이 헬리코박터라는 얘기를 하고, 막 그 물건이 파니까 의사들도 헬리코박터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알았지만 전 국민이 다 아는 거 헬리코박터를 2001년도에는 제가 그 제품을 만들어서 세상에 팔 때는 대한민국 0.5%도 그 헬리코박터라는 단어를 몰랐다. 헬리코박터가 왜 헬리코박터인지 알아요? 그것도 모르죠. 헬리콥터 날개처럼 생겼다 그래서 헬리코박터예요. 섬모가 헬리콥터 날개처럼 생겼다 그래서 헬리코박터라니까. 몰랐어. 저거요.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적어요. 다. 그렇죠. 헬리코박터라는 단어를 알지만 왜 그런지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죠. 야쿠트가 어마어마하게 광고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선물하는 걸 왜 모르냐면 이 선물하는 걸 얘기해서 이득 볼 회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송해요. 승질내는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 와이프가 꼭 손석희처럼 하라고 그랬는데 강의를 약장수처럼 해요. 손석희한테 시집을 가든가. 신랑이 약 팔아가지고 먹고 살면서 좀 다시 또 손석희 피고. 그래서 하여간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거예요. 왜 저렇게 중요하고 들어보니까 꽤 괜찮은 말이고 중요한 얘기인데 이렇게 인천의 제일 구석대기 송도라는 데서 이렇게 좁은 데서 사람을 떼거지를 모아놓고 아까 물 안 뿌렸죠? 내가 안 했으면 물을 안 뿌려요. 지금 이 안에 습도가 되게 없어요. 그냥 기침들하고 눈이 아픈데 쉬는 시간 뿌릴게요. 죄송해요. 그런데 하여간 이쯤 되면 궁금해하는 거예요. 저렇게 대단한 얘기를 왜 세상은 모르고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하지? 그건 이 정보를 유통시키는 사람들 중에 유통시켜 득볼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삼성이 독점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틀만에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아요. 정보가 흘러가고 정보를 이해하는 건 돈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대한민국 영양제 시장이 한 수조 원인데요. 그 중에 이 회사는요, 딱 천억해요. 그리고 그 중에 그 부분만큼만 알려진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건강과 관련된 시장 수백조인데 수백조 중에 1천억은 돈도 아닌 거죠. 그래서 딱 그만큼만 아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삼성이 들어와가지고 수백조를 혼자 다 먹는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헬리코박터랑 광고가 계속 나올 거고 의사들이 건강 프로그램에 나와서 계속 헬리코박터 얘기를 할 거고 사람들이 다 머리에다 액취자를 쓰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 이틀 만에 대한민국 다 알아요. 뒤에 들으시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빨리 이 정보를 내 거로 만드셔야 된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위험할까요? 미세먼지가 위험할까요? 미세먼지가 훨씬 위험해요. 근데 그 위험한 미세먼지를 안 쓴다고 그러면 마스크나 뭐 방독면을 쓰고 다니면 될까요? 그건 올바른 대안이 아니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가르쳐줬어요. 그 점막이 바이러스만 막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지도 막고 뭐도 막죠. 그러니 이 우리 여기서 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이 점막들의 이 촉수가 튼튼하고 점막이 촉촉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겠다. 제가 지금 바이러스만 얘기하지만 바이러스 포함해서 미세먼지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 똑같이 먼지가 와도 나이가 들고 이 촉촉하지 않고 점막이 말라있는 분들은 더 심하게 그 영향을 받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계속 잘 막아내거나 뱉어낼 거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 내용입니다. 영상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포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주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걸 제일 많이 연구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과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은, 일본은 뭘 연구하고 있냐면 초장수 노인을 연구하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초장수 노인이 뭐냐면 식초를 많이 먹는 노인네들이 아니라 좀 웃겼어요? 네. 분위기가 너무 엄숙해요. 그 똑같이 이제 과거에는 몇 살까지 살다 죽냐 이것만 봤는데 조금 한꺼풀 더 보는 거예요. 100살까지 살아도 80부터 20년을 요양원에 누워서 신부인카처럼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100살에 살아도 99살 6개월까지 신나게 살다가 한 3-4개월 좀 아프네 하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걸 원하세요? 자, 나 100살까지 사는데 80부터 20년 동안 병원에 있어야 돼. 나 70살까지밖에 못 사는데 69살 신나게 살다가 신나게 살다가 한 두 달 아프고 갈래. 어느 게 낫겠어요? 신나게 살다 가는 게 낫잖아요. 좀 일찍 죽더라도. 그래서 웰빙이란 말은 사라지고 어떤 말이 나타났어요? 웰 다이. 잘 죽자 한국말로.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혹시 이 중에 그냥 나는 제품을 알아보고 건강에 대해서 알아오신 분들은요. 이 제품을 왜 먹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잘 죽기 위해서.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주변 사람 괴롭히지 않고 나도 미안하지 않고 온전하게 살다가 깜빡 듣는 거. 저는 시골에서 웰다잉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시골에 오래 살았는데요. 어저께 우리 집에 와서 밤에 지나가다가 우리 할머니 친구가 밭에 풀 먹고 지나가다가 야 막걸리나 한 잔 줘. 우리 집에 와서 막걸리 한 잔 드시고 가서 다음날 세상 떠나신 분. 자다가 잘 돌아가신 분. 근데 지금 저 요양병원 가보세요. 10년이 넘게 음식도 못 삼겨서 코드로 계속 넣어주고 누군가 그 똥을 닦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지금 굉장히 좋은 영양소를 챙겨 먹습니다. 제 삶에 모토가 있어요 여러분. 양복은 10만원 이하, 와이셔츠는 만원 이하, 넥타이는 5천원 이하, 구두는 6만원 이하. 그렇게 결정하고 아내한테 옷을 사오라고 시켜요. 그럼 안 사오더라고. 얘 카드 집어넣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적어도 하루에 3만원에서 4만원어치 영양제를 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걸 먹다 보니까 10만원짜리를 입어도 안 믿는겨. 이게 10만원짜리예요. 그쵸? 몸매가 되면. 여자들 잊지 마세요. 전지현 몸매면 3천원짜리 티를 입어도 굳이 같아. 그런
이상하면 구찌 할아버지를 입어도 동네 부를 것 같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뭐가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데? 아, 또 약점사한다. 그런데 일본에서 초장수 노인을 연구하고 있어요. 초장수 노인을 연구하고 있는데 연구라는 건 공통점을 찾는 건데 오, 초장수가 무슨 뜻이냐면 거의 아픈 기간 없이 사는 동안 병치도 없이 살다가 나 이제 간다 하고 며칠 얘기하다 가시는 분들, 그런 분을 초장수 노인인데 그분들의 피를 뽑아봤어요. 혈액을 검사하고 공통점을 막 찾아봤어. 예를 들면 여자들 중에는 애를 많이 낳은 여자가 초장수 노인인가? 아니면 어느 특정 지역에 있는 분들이 초장수 노인인가? 근데 다 못 찾았어. 근데 공통점을 찾았어. 어디냐? 초장수 노인대 특징을 보면 세포의 촉수가 나이 대비 많더라라는 거예요. 보통 나이가 들면 촉수가 줄어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촉수를 만드는 영양분을 입으로 먹어야 되는데 입도 현찮고 소화액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과 하나에 촉수를 만드는 물질이 10개 있다고 칠게요. 젊은 사람이 먹으면 10개 다 끄집어내. 잘 씹고 잘 소화하니까. 근데 나이 든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잘 못 씹고, 그러니까 10개 중에 서너 개밖에 못 뽑아내겠죠. 양도 작아지고. 결국엔 계속 털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초장수 노인들은 특별하게도 그 줄어들지 않고 젊음처럼 유지하더라. 그 얘기를 명견말이라는 프로에서 잠깐 5분 정도 해요.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이 그걸 보다가 지금 여러분 저한테 그 1시간 가까이 세포털 얘기를 듣고 나서 저걸 보면 어머 진짜네 이러는데 벌써 1시간 지났어요. 몰랐죠? 네, 제가 그런 강사예요. 그런데 듣고 나서 보니까 이해되는 거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Homo 100, 사람을 뜻하는 호모와 숫자 100이 합쳐진 단어인데 대부분 사람이 100살까지 산다는 의미로 지난 2009년 처음 등장한 말입니다. 최근 미국 타임즈에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금 태어난 이 아이는 142살까지 살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 수명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얘기인데요. 전문가들은 조만간 100세를 넘어 120세 수명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된 프랑스 잔 칼만 할머니는 122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이가 들어서도 큰 질병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생명과학자들은 이런 초장수 노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We found a drastic change of the protein structure, especially in the supercentenary people. 면역 기능을 돕는 당사슬은 나이가 들수록 염증이 증가하는데 초장수 노인들의 당사슬에서는 이 염증을 제어하는 기능이 발견됐습니다. 자, 펴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 리포팅하는 이 기사를 읽고 있는 아나운서가요. 제가 보기에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염증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급격히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젊은 때처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염증을 제어하는 게 아니라 촉수가 많으면 염증이 덜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대충 그냥 기자들이요 써준 걸 읽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번역을 대충 하는 거죠. 우리같이 자세히 아는 사람들 다는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근데 저 정도 설명을 듣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야 저 당사 그럼 당사슬 저도 중요해? 그러면 저 당사슬 많이 든 걸 먹는데 이렇게까지 진도 나가는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그런 거 같다. 털 맞나 보다. 저거 뭐냐 도대체 저거.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회라는 건요 그렇게 포착하는 게 아니에요. 저런 정보가 초창기일 때 포착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기억나시겠어요? 94년도에 노벨상을 받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2월 달에 뭐 했다 그랬어요? 네이처지라는 데 실렸다 그랬죠? 그 다음 96년도에 의대 교과서, 전 세계 의대가 교과서로 쓰는 책에 실리는 거죠. 이거 혹시 보이는 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 복합 당질 촉수. 그러니까 이게 96년도 이전에는 의대 교과서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96년도 이전에 이 과목 의대를 졸업하신 선생님들은 이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죠. 이쯤에서 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새로우신 분들에게 떠오르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언제 생겼어요? 26년 전에 생겼는데요. 그럼 이 회사가 만든 저 물질이 없었던 그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살았어요. 왜? 응징들에서 최선을 다해서 걷어먹은 거죠. 이런 질문하고 똑같아요. 자동차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